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여러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뒤에 건축물 부여에 만들어진 그런 제목 됐죠. 롯데그룹의 그런 롯데리조트의 뒤에 디자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올 때마다 이렇게 갖게 되는 생각은 현대미와 고전미 이런 부분이 잘 조화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. 사실 현대와 고전이 만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약간 엉성하거나 조악한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참 어느 분이 이렇게 건축을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부분에 상당히 아주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. 여기에 회랑들은 대부분 다 아주 고전적인 미를 한껏 살린 거죠. 근데 그 뒷면에 이 회랑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이런 회랑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아주 이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졌죠. 아무튼 좋은 건축물은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원천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